이혼 소송을 하는 한국 여성들의 통역을 해주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우리의 무용가 홍신자 씨가 사는 뉴욕. 누가 얘기했든가 부자는 브로드웨이 쇼와 휩스 에브니의 명품을 사며 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고 가난뱅이는 뉴욕의 복지 정책을 이용해서 그런대로 편안히 먹고 산다고. 그래서 뉴욕은 부자에게도 편하고 가난뱅이에게도 역시 편한 곳이라고. 하지만 뉴욕이란 도시가 제일 편한 사람은 아마도 가난뱅이 예술가일 것이라고. 침묵의 무용가 홍신자 씨를 만나러 가는 길. 홍신자 씨는 자기 집을 찾아올 때는 아파트 아래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라고 일러줬습니다. 홍선생님! 홍선생님 계세요? 홍선생님! 아, 기다리세요. 곧 내려갈게요. 알고 보니 그가 이름을 부르라고 한 까닭은 허름한 아파트에는 초인종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면 돼요. 제 꼭대기니까 5층이나 올까 4층이나 올까. 하루에 여기 몇 번 올라들면 운동되죠. 들었어요? 힘드셨죠? 찾으시느라. 뭐 생각보다는 별로. 이 동네가 좀 처음 오는 사람은 좀, 예, 찾기가 네. 그런 것 같아요. 홍신자 씨가 스탠튼 거리에 이사 온 것은 5년째. 좁다는 느낌이 우선 드는 집안이지만은 예술가의 분방한 기질을 보여주듯 정돈이 안 된 책, 잡동사니 그리고 옷가지들이 욕심 없는 한 예술가의 생활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5년이 되는데요. 뭐 고생한 거 쭉 생각하면 뭐 다양한 얘기도 많고 그런데 굉장히 이제 빨리 지났으면서도 또 아 너무 정말 힘든 일을 내가 겪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고생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버사이드 극장의 데이비드 매니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래핑스톤을 이끌고 있는 뛰어난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홍신자 씨를 모셨습니다. 먼저 춤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Actually, I started seriously in New York because the place where I brought up is countryside and I have never seen modern dance, actually, until I come to the United States. But I was always interested in movements and fascinated about different folk dances. 그녀는 춤의 성모 마리아입니다. 대단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춤추는 그녀는 마치 이 지구상의 최후의 생존자. 그래요. 시지프스의 여신이에요. 관객을 마주보며 홍신자 같은 동무, 나선형의 대각선. 그녀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다. 왼손에 해골을 들고서.
홍신자는 아름다운 춤을 추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입니다. 그녀의 춤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넘칠 듯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척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홍신자 씨 작품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춤을 출 때 동양과 서양은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 일입니까? 최소한의 몸짓으로 최대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용가 홍신자. 현대 예술의 메카 뉴욕에서 한국인 무용가 홍신자란 이름을 당당히 얻은 46살의 이 한국 여자. 150cm 남짓한 작은 키지만은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도 커 보인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여자, 홍신자. 평범하게 뭐 자랐는데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딸은 교육을, 여자는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또 아버지께서도 뭐 딸이니까 뭐 공부하고 시집 보낸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웅변 같은 거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맨날 이 다음에 이제 연기군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해야 되겠다고 네. 그런 쪽으로 좀 용기를 주셨고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좀 자라났죠. 진취적인 충청도 양반집이었지만은 한 시대를 앞서가는 현대 무용가가 되리라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결심했던 홍신자 그 자신조차도 새로 시작한 것. 어떤 경우든 큰 용기와 끝없는 고통을 뜻합니다. 더구나 25이란 나이에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과 더불어서 무용가로 첫 발을 내디딘 홍신자 씨에겐 어떤 결과도 어떤 기대도 어떠한 보상도 약속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씨는 이미 결코 풀어질 수 없는 인연의 매듭을 무용가 홍신자를 위해서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춤과 또한 그녀의 어머니인 음악의 끈으로 해야 되겠다는 뭐 결심 하나로 뛰어들었던 거니까 그 몸의 그 훈련을 받아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 9시부터 스튜디오에 가서 뭐 한 2시까지 계속 하고 또 2시부터 뭐 6시까지는 회사에 가서 뭐 타이푸드 치고 또 그게 끝나면 또 무슨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또 뭐 달르기도 하고 뭐 밤 12시면 쓰러져서 또 다음날 아침에 미친 듯이 그런 걸 몇 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몸이 안 아픈 날이 없는 어떤 그런 실정.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글쎄 어떻게 그걸 다 견뎌냈는지. 제일 힘든 건 뭐였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이제 혼자 여기서
항상 그 나무집 골방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살면서 그 내가 이제 그 무용가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지 하나로 일을 하면서 또 무용을 하면서 또 이 낯선 사회 동양이라는 그 몇 년 그래도 겪고 나니까 굉장히 그 만족감이 왔던 것이 다른 그 젊은 애들 일생 무용하는 애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성취감, 만족감, 보람. 지혜래. 하얀 무명옷에 비춰진 한설인 울음소리. 우리의 장례의식을 그대로 춤으로 옮긴 이 작품 제레는 뉴욕 무용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용가로서의 탄생을 뜻하는 이 무대는 참으로 공교롭게도 한 인간의 죽음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유달리 얼굴이 고왔던 홍신자 씨의 친언니였습니다. 뭐 언니를 대상으로 언니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고 뭐 또 영혼을 보내주고 뭐 이런 거였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의 죽음, 결국은 어떤 또 결국 나의 죽음, 또 인간이 한 번은 죽어야 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우주적인 뭐 이런 그 소재라고 해야 되겠죠. 죽음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혼을 달래 혼을 보내는 동양인들의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표현한 제례. 이 작품은 73년에 초연된 이후에 뉴욕에서만 20차례 공연되는 드문 기록을 세웠습니다. 왜? Well, that's the first piece that I ever saw. 제례는 홍신자 씨가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내가 처음 본 작품이었죠. 전 무척 놀랐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분 동안 혼자서 춘 그 춤은 사람을 잃은 지극한 슬픔을 장례의식을 통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죠. 하지만 델버튼 교수님, 저는 지극히 이 동양적인 한의 감정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What did you impress that works? 내게는 한마디로 의식적이라고 할까. 제레 의식을 다룬 그 작품을 보고 저는 하나의 일반 의식도 춤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죠. 제레를 발표하고 홍신자 씨는 무용가로서의 명성을 손에 쥐었습니다. 10년에 걸친 뼈를 깎는 고생 끝에 호를 단신 뉴욕에 온 이름 없는 한 한국 여자가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뉴욕 무용계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넘치는 창작력으로 홍신자 씨는 라이트, 카타르시스, 교차로, 스피가트 등 수많은 문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향해 발돋움하던 75년,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로 갔을까? 성공이라고 할까, 명예라고 할까, 성취라고 할까, 뭐 이런 것에 그 약간의 그 맛을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오는 그 외로움, 허무, 이게 굉장히 절실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제가 원래 그 추구하고 싶던 그 산다는 것은 뭐고 왜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내 빠져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더 그 나로서는 우선 문제로 닥쳐졌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죠. 풍요와 떠들썩한 사교의 열기로 들뜬 뉴욕. 이와 대조적으로 인생을 다 살아버린 외롭고 소외된 노인의 모습에서 꿀과 버터가 넘쳐 흐르는 땅 미국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 끼니를 또 조금의 술 기운을 따르는 이 모습에서 홍신자 씨는 적나라한 삶의 허물을 명예와 부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왜, 어째서란 질문을 그가 인생에게 수없이 던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홍신자 씨는 인도의 철학자 어떤 비상한 영적인 힘을 지닌 종교인 라드니 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라드니 씨야말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홍신자 씨는 인도행을 한마디로 공든탑을 무너뜨린 일로 훗날을 비유했습니다. 무용가로서 얻은 명성을 버리고 라지니 씨의 제자가 되어서 고행 속에 보낸 3년. 라지니 씨는 홍신자 씨에게 바티아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티아 홍신자. 그 뜻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미움에 대해, 분노에 대해,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라지니 씨는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3년의 고행 끝에 얻은 인생의 길 가르침은 홍신자 씨에겐 고침이 도를 구하는 삶의 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춤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너는 춤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춤의 신비, 춤의 순수, 춤의 자유. 이것이 너의 길이다. 춤은 시작이요 끝이다. 춤으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내어라. 가장 그 뜨겁고 또 아팠고 또 어떤 중요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인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제가 자라났다 그럴까요? 변했다 그럴까요? 성장 뭐 이런 것이 뚜렷해져요. 그리고 어떤 삶에 있어서도 항상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잊지 않고 쭉 계속하면서 살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삶은 중요성이 다르죠. 뭐 저로서는 이 생명에 대한 사랑, 네. 자기도 생명, 또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의 사랑, 그것이 항상 있는 한 에너지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테두리를 제가 이제 그 파악한 이후에는 저 자신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었고. 항상 그게 잊어지지 않고 저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인도를 떠나 홍신자 씨는 고행으로 극도로 쇠약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의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만의 휴식 기간 동안 홍신자 씨는 인도에서 삶과 구도의 과정을 담은 책 라지니 씨와의 만남을 펴냅니다.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홍신자 씨는 여러 탄생을 맞이합니다. 춤을 추는 무용가에서 춤을 만드는 안무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그의 무용단 래핑스톤이었습니다. 인도행을 통해서 버린 신발, 굴러다니는 돌에서도 영혼을 발견한 그녀가 무용단의 이름을 웃는 돌이란 뜻의 래핑스톤으로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래핑스톤의 창단은 홍신자 씨의 춤에 무한한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랩핑스톤의 단원은 7명. 음악을 맡은 재능 있는 작곡가 데이비드 사이먼을 빼곤 모두가 여성입니다. 여느 뉴욕의 예술가들처럼 춤 하나만을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한 이들은 춤과 예술과 홍신자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3년간의 인도행에서 굶주림과 더위, 정신적인 고행을 남자보다 잘 견디고 극복하는 극한 상황에서 나타난 여성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느낀 홍신자 씨는 랩핑스톤을 그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Okay, let's go, everybody. Just we have one minute, so. Why do you work with 홍신자?
저는 그녀가 감정이입이 훌륭하고 제 자신 역시 잘 표현할 수 있어서지요. For me, it's because she really represents the element of earth, and she gives me a sense of home. 그는 대지의 기본을 나타나고 내게 무엇이 근본적인가를 그녀의 작업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 간격이 우리와는 달라요. 매우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그 동작이라든지 너무나도 무척이나 매혹적이죠. 그녀가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해요. 작품을 할 때 매우 도전적이고 참 흥미롭습니다. I find her work particularly honest. 홍신아 씨는 매우 정직합니다. 그녀의 작품에는 동물성, 논리성,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I like the way she moves. 저는 그녀가 움직이는 것,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한답니다. I think her work's very honest too. I think it's very. 그녀는 정말이지 정직합니다. 또 그녀의 작품은 꾸민 데가 없고 또 비상업적입니다. Well, it's true what you said about the animal work. 네, 홍신자 씨와 저는 여러 면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용가와 음악가로서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는요. 네, 서로 생산적이고 또 독창적이고 우리는 굉장한 영향을 서로 끼칩니다. Creative input. 저 홍신자 씨와 공연을 한 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리허설할 때부터 우린 긴장했었고 그녀도 그리고 나도 서로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근본을 이해했고 서로 속박되지 않았죠. 존 케이지는 이 네 개의 벽이라는 작품을 춤과 음악이 완전히 독립되도록 작곡했는데 홍신자 씨는 그 의도를 너무나도 훌륭히 파악하고 있었고 음악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녀의 예술 세계는 너무도 강렬하고 훌륭했습니다.
At first, I had the impression that she was absolutely still and not moving. And then, 내가 처음 홍신자 씨의 춤을 봤을 때 그녀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있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그러다가 간신히 알아차릴 만큼 서서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약간 자세를 바꾸면서. 전 조각이 춤을 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명한 미술가 마르셀 듀상의 표현처럼 그녀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근본에서 우러나는 삶의 원천과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A durant qui forme une sculpture qui dure. 가장 어렵고 심각한 춤을 추는 홍신자 씨는 공연이 끝나면 쌓였던 피로를 이렇게 가볍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녀의 뛰어난 글솜씨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 라드니 씨와의 만남뿐 아니라 그의 무용사진첩 침묵의 춤도 뉴욕 예술가들이 자주 드나드는 이 서점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Dance of Silence, Miss Hong Xinjia's book. How many books did you sell in this store? We sold a tremendous amount of books. Oh yeah. Mm-hmm. Very many books. Mm. How about this book? In this book, Xinjia Hong, she captures the silence that makes music possible. And the emptiness that makes dance. Mm-hmm. It's a very beautiful book. Mm-hmm. It's fantastic. 홍신자 씨의 주요 일가를 되려면 다른 그룹의 공연을 가보는 것입니다. 넘치는 자유와 거침없는 아이디어 속에서 나오는 새 무대를 보면서 그는 뉴욕만이 줄 수 있는 경쟁과 정열을 느끼며 의욕적인 새 무대를 다시금 준비합니다. 뉴욕에서는 한국 예술가들의 총집합,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얼굴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비디오 작가 백남준이 그렇고 순교자의 작가 김은국이 그렇습니다. 홍신자 씨의 책 라진 씨의 만남에 출판 기념회도 겸한 오늘 모임은 활기와 우정이 가득 찹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앞으로 그에게 어떤 기대 또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내 친구 아놀드 드라이브라트라고 미국 사람이 아주 우수한 작곡가 같아요. 네. 걔가 그렇게 홍신자 팬이야. 예. 10년 이상이나 홍신자만 쫓아다니겠어요. 네. 걔가 항상 내가 한국의 고담 천재는 홍신자라 그러니까. 네. 그래.
자, 기대가 큽니다. 홍신자 씨의 작업을 지켜보실 텐데 앞으로 이제 그 작업에 어떻게 이제 무엇이 보완점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이 더 덧붙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예술은 선하고 악하고 합해야지 예술이니까 네. 악도 성장을 해야 되고 성도 성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예술이 이게 왜 사람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느냐 이러면 악이 많으니까 보거든. 그렇잖아요. 아까 영화도 우린 꿈은 항상 악몽만 보잖아요. 선몽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추증이 필요해. 네. 그거는 그 악은 악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악의 표현이라 백남주 씨는 악의 도시 뉴욕에서 20년을 살아온 홍신자 씨니까 곧 악의 표현을 담은 역작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 I just want a mouth to mouth. 봅니다. Like you have friends, right? Okay, I'm counting them. Here's Annie B. Oh, Annie B. Hi, Annie B. Hi. Okay. 레핑스턴의 만남의 장소, 작은 카페, PB. 일주일에 한 번쯤은 꼭 만나 스케줄을 짜고 무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요즘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2, 3년 전부터 계획해온 래핑스톤의 유럽 진출입니다. I don't know exactly, but maybe it's about rain or maybe about children or maybe war and something, you know, it's very, I know one thing I like to be done for me is very sorry or don't forget that. Okay. And the next Monday 10, yeah? Okay? Okay. Any question? Great. Yeah.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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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국에 온 지 20년 그리고 춤을 무용가로서 또 저 활동한 제가 20주년이 라마마 대극장에서 저 나름대로 자신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지금부터 구상하고 있어요. 제 나이 45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뭔가 시작이 아닌가 작가로서 또 인생을 사는 거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